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배우들이 너무 서구적인 외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출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유럽 쪽그 아는 사람들도 그 어떻게 한국 여배우들은 다 그렇게 저 서양 여자들처럼 그런 쌍꺼풀이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오고 가고 해서 이제 나도 이제 그늘그 안으로 언젠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 태백산맥을 준비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어느 날 테레비를 틀었는데 오정이 얼굴이 그 반신이 화면에 탁 떠서 내 눈길하고 마주쳤는데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. 그것은 어떤 점에서 덜컥 내려앉았냐면은 이 오정희 양이 쌍꺼풀이 없었어요. 눈도 그렇게 컸느냐 아니고. 그런데 그런 눈이 그 어떤 그 우리 그좀 오랜 시대의 그 미인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봄직했던 그런 미인상이었다는 그런 사람과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, 이제 저이 여자를 그 영화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 이제 했던 거죠.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이쁘고 화장도 훨씬 그잘 하고 있고 그래서 미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 외래 이게 그좀좀그 그런 것이 있는 것 그때 복스럽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신윤복 선생의 미인들을 보고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지 그뭐 무슨 다른 이유를 더 붙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당시도 미인도로서 잘 그려냈다고 이제 평가를 받았지만은 지금 봐도 대단히 잘생긴 얼굴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잘생겼다기보다도 그 안에 어떤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담고 있어야 될 어떤 기쁨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려낸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인형처럼 이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좀 정말 이쁜 배우 별로 호감을